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월 말로 1882조 9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GDP 대비 거의 102%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가 아닌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에 6월 말에 133조였는데 최근에도 늘어서 134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 추이를 보면 작년도 1.19에서 올해 6월 말로 2.17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권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6월 말로 17.28%를 넘고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에 4.61%를 넘고 있습니다. 여신 전문도 3.89%를 연체율이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정이자 여신 비율도 증권사의 경우에 21.9%를 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4.6%, 여전사가 3.8%를 넘고 있어서 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부분 부분 나눠서 읽을 것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및 가계부채 관리 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경제대관인 부동산 PF와 가계부채가 고금리 시대 진입으로 본격적 해결 과제로 대두진 지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간을 지연시킬 뿐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있지 못해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조속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공통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지원 대상이 명백히 다른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PF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해결할 사안인 반면 가계부채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영업 손실을 선진국과 달리 재정 지출이 아닌 금융 부채로 넘어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 ABCP 자산 담보부 기업어음 채무 불이행 사태에서 촉발된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장 위기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인 내 중견 건설사 워크아웃 소문이 돌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PF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대주단 협약 통한 만기 연장으로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PF 사업장은 시행사 대주단 협의에 따른 만기 연장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 아래 진행되었으나 고금리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약 40% 이상 건설 원가가 증가한 상태에서 연장에 따른 연 10%에서 20% 수준의 고금리 부담을 안고서 사업성 있는 PF 사업장을 찾기가 점점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높은 가격으로 버블이 형성된 토지 가격이 낮아져야 PF 재구조화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까지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시간에 몰려서 일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까지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실 상처는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술로 도려내어야 새 살이 돋아납니다. 이제는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 PF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금융위기 이후 벌어졌던 PF 부실 사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기형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부실로 발생한 손실은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탐욕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하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PF 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엄밀한 사업성 평가로 옥석 가리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성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정상화 가능 사업의 경우 자율협약 등 금융권 자체 해결하며 반면 부실 PF는 청산 및 담보자산 경매, 공매를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 매각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코 펀드를 확대 조성하여 자산을 할인 매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한 PF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 출자한 리츠를 설정하여 매입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입주하면 리츠 상장을 통해 민간 자금을 참여토록 하여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리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할 경우 자본 확충 또는 구조 조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입니다. 수년간 누적된 현재의 과도한 가계부채를 잘못 건드릴 경우 금융시스템 유기 및 장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 과격한 축소보다는 경상성장률 미만 수준에서 증가속도 관리 아래 장시간에 걸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 하락하도록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하락 및 대출 이자 급등, 코로나19 부채 등으로 신용 상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 등 긴급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다음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신용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기관 선제적 사적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 장기 연체로 부실 자산으로 전환되어 매각 추심 절차로 가는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 조정이 전면 시행되도록 정부가 강력히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 시행되어 신용상태가 어려워진 개인차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조정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배임이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이사회 승인받은 내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채권에 대한 새 출발 기금 적용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새 출발 기금의 목적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를 재정 투입한 기금에서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새 출발 기금 운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용불량 낙인 이전에 연체 우려 단계부터 적극 매입하여 이자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 방식의 채무 조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차주가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원금 일부를 재정 부담으로 감면해 주어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캠코나 매각 금융기관 모두 연체 등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으로 금융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특별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가계부채 셋째,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미 한은이 제안한 방안이고 이 디리버리지 방안의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은의 금리 인상 통화 정책과 엇박자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그러한 금융정책 시도는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가계 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정립해야 됩니다. 가계 부분 대출이 기업 대출에 비해서 유리한 자기 자본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가계 부분 위험 가중 자산의 2.5%까지 보통주 자기 자본 추가 적립을 제안합니다. 셋째,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해야 됩니다. 전세 대출 보증 제도가 갭 투자로 이어져서 투자 가수요 효과가 나타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청년 저소득층 외에는 보증한도 50%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예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이 DSR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DSR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분할 상환 대비 만기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분할 상환을 유도하자라고 제안합니다.